이사주는 예, 현재 문재인 대통령 사주입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통변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2019년을 어떻게 볼 것이냐. 사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사주의 운로의 흐름이라는 것은 좋은 운이냐 나쁜 운이냐의 흐름은 결국은 국민들한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통령이 좋은 운에 처해져 있으면 국운도 좋은 운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힘들고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괴로워하고 하게 되면 결국은 그 국민들도 아주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북한처럼 저와 같이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국민들은 굶고 힘들어도 독재자는 뭐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국가의 어떤 사항을 뭐 공산주의 국가니까 그런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힘들면 국민 역시도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 사주를 그 통변하기 앞서서 저는 정치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또 저는 정치적 발언을 하기도 하는 것조차도 저는 싫어합니다. 더군다나 이 동영상은 사주학을 하는 동영상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저는 거론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있습니다. 뭐냐면은 넬슨 남아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20몇 년간 옥고를 치르고 나와서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그 흑인들이 백호주의, 백인들한테 눌려가지고 핍박받았던 삶이 야 이제는 우리가 대통령이 흑인이 탄생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세상이 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는 백인들을 그냥 완전히 어떻게 하면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만델라는 결국은 뭘 선택했느냐? 보복을 선택한 게 아니고 포용을 선택을 했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그렇게 해서는 남아공의 미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상황으로 가자. 이와 같이 해서 그 백인들을 설득시켜서 흑인을 설득을 시켜서 나라를 훌륭하게 이끌어갔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뭐 적폐다 뭐다 해서 뭐 완전히 그냥 뭐 이 편가르기가 진행이 되고 나라가 잘 되는 나라는 내부 결속이 강해집니다. 안 되는 나라는 내부가 분열합니다. 그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좀 포용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 나와 생각을 달리하고 신념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대한민국의 미래와 장래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포용하고 가는 그런 큰 가슴을 열어주시기를 바라면서 통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임진생 개축일, 개축을 을해일 병술시에 태어났습니다. 공망은 신유가 공망이에요. 공망을 빨리 찾는 방법이 있어요. 공망을. 자, 갑을 일간들 공망은 그 다음 것. 그러니까, 지나온 게 공망이에요. 정말 갑자 일주는 지나온 거, 술해가 공망이에요. 자, 이렇게 찾으면 쉽겠죠. 자, 그러면 병정일주는 일지와 충한 것, 그 다음 것이 공망이다.
자, 그럼 병자일주 공망 어떻게 찾느냐? 오미가 충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께는 뭐냐? 신유가 공망이 되더라. 이렇게. 이게 공망이. 자, 공망이 대단히 중요해요. 더군다나 이 격국의 학문에서는 공망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망을 빨리 찾는 방법이 찾아내야 돼요. 자, 무기토일간은 일지와 충하는 게 공망이다. 자, 무자일주는 뭐가 공망이냐? 오미가 공망이다. 기해일주도 진사가 공망이 되겠다. 충했으니까.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경신일주는 어떻게 찾느냐? 일지와 충한 것, 바로 앞에 것이 공망이다. 자, 겸자일주는 뭐가, 충한 게 오미가 충연을 했으니까, 그 앞이 뭐예요? 진사가 공망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남은 게 있죠? 윤계일주는. 일지, 그 다음 것이 공망이다. 즉 말하자면, 임자일주는 뭐가 공망이냐? 자축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임묘가 공망이다. 이 말입니다. 자, 공망은 천간이 이제 오행이 두 개씩 묶으니까 다섯 개잖아요? 그죠? 다섯 개 맞네. 다섯 개니까 요 방식대로만 공망 찾으면 공망이 금방 찾아집니다. 그래서 공망을 빨리 찾아내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좀 두고 봐야 될 상황이다. 정말은 을해일주니까 어떻게 돼요? 일치궁 그 직전께 공망이다. 그러니까 돌아오기 직전께 공망이니까 술래 앞이 신유잖아요. 그러니까 신유가 바로 공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망을 찾는 게 여러분들이 빨리 공망 찾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결국은 뭐냐? 결국은 이 사주는 관산이 공망이더라 하는 겁니다. 관산을. 자, 우리 업부에서 논할 때 관산이 없으면 뭐 공직이나 공무원 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격국에서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재성이 없다고 해서 재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재성이 지장간조차 없이 눈을 씻고 찾아와도 없는데도 대단한 부자가 많습니다. 또 이와 같이 관산이 완전히 공망맞아 되다가 지금 관산이 없어요. 사실은 물론 축중 신금이 있긴 하지만 이와 같이 드러나 있지 않고 지장간 속에 파묻혀 있는 것은 쓸 수 없는 거예요. 창고에 처박혀 있는 게 어떻게 물건이 될 수가 없어요.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사주도 결국은 관산이 없는 데다가 관산이 공망까지 맞았어요. 그런데도 대통령, 정 말하자면 국가의 최고 연구자가 되는 겁니다. 최고 지도자. 그거는 뭐냐? 일반적으로 관사의 개념에 상충될 수 있지만 우리가 격국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격이 제대로 성격된다면 관사리 하나도 없어도 고위직이 될 수 있고 심지어 이와 같이 문재인 대통령처럼 대통령까지도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이 이 격국 공부를 하면서는 절대 재성이나 관살의 그 기본 개념에 매몰되어 있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많아도 아주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재성이 많으면 가난한 사람 사주들은 주로 정인격, 편인격의
기적보다 재성이 훨씬 강해버리면 결국은 그 사람은 아주 피난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게 사주는 격국 위주로 판단을 해야지 신강신약 위주로 사주를 봐서는 사주가 통변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과감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단 격을 우리가 알아내야 되겠죠. 자, 격은 월지에서 찾는다. 기본적인 개념에서 월지에서 찾고 월지 자체로 격을 잡을 수 없는 것이 진술충미월은 월지 자체로 격을 잡을 수가 없어요. 월지 자체로 격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자오모요월이나 혹은 인신사회월 외에는 잡을 수 없는데 인신사회월도 역시 월지 자체로 격을 못 잡는 경우도 있고 자오모요월에 제왕지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결국 격이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잘 판단해서 읽어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일단은 이 사주는 월지에서 격을 찾아야 되는데 축중에 계수, 신, 기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없을 때는 임수, 경금, 무토도 격을 잡는다. 그러면 격 잡는 선수는 짐슬 중요율은 이게 1번, 이게 2번, 3번, 4번, 5번, 6번 선으로 잡습니다. 그러나 이 봉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투반된 것 중에서 강한 것 위주로 잡는다. 이게 기본 원칙인데 왜 여기 여기보다 여기가 여기를 중기를 2번을 잡지 않고 여기를 가지고 2번을 잡는 이유는 뭐냐면 진술충미월은 여기의 힘이 중기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자 우리가 사령일수가 이게 9일, 3일, 18일이에요. 그러면 봉기는 역시 강하지만 여기 중기 중에서는 여기가 중기보다 무려 3배나 더 사령을 오래 하고 있다. 그런 견제에서 보면 이와 같이 여기의 힘이 중기 힘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그 위주로 잡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주에서는 계수도 투관됐고 임수도 투관됐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그럼 뭘로 격을 잡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격을 잡을 때는 원래 있던 지장간과 동일한 것을 첫 번째로 잡는다. 그래서 이게 없을 때는 이걸 잡는다는 의미지 이게 이미 있는데 이걸 가지고 격으로 논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견제에서 보면 이게 격이 되는데 이 계수가 격인데 이게 편인격으로 격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편인격의 정인이 혼자 때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정인 편인이 격인데 정인이 혼잡된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정인이 격인데 편인이 혼잡된 것은 이것은 탁해진 겁니다. 정 말하자면은 탁해졌다는 것은 막지 못하다. 그래서 그런 사주들은 일단은 안 좋은 사주로 분류합니다. 그러나 이 사주는 격이 편인 격인데 정인이 혼잡됐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편인이 좀 격이 강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울로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울로를 볼 때도 편인을 그 사주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데 정인이 오는 것은 편인이 강해진 걸 보면 되는데 그 사주에 편인이 없고 정인만 있는데 편인운은 사주가 탁해진 겁니다. 그래서 격일 때 용신일 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격이 정인격인데 편인운은 아주 힘듭니다. 그런 경우는 가치관에 혼란이 온다든가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소지가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격이 정해지면 용신을 찾아야 돼요. 용신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지에서는 용신을 찾지 말아라. 지지에서 용신을 찾을 경우에는 두 가지다. 첫째는 삼합하는 경우 그 다음에 반합하는 경우 지지가 두 번째는 방합하는 경우 이 경우 외에는 지지에서 용신을 가져다 쓸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관과 지지는 그 신분도 다르고 역할도 다릅니다. 정관과 지지를 정관에서 지지를 생각하고 지지에서 정관을 생각하고 정관과 지지를 똑같이 생각해서 판단하시면 이거 사주 평생 공부해도 사주 못 봅니다.
절대적으로 청강과 지지는 따로 생각해서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경우는 지지가 용신할 수 있다, 쓸 수 있다. 그러나 그 외에는 무조건 천간에서 용신을 찾아야 한다, 이겁니다. 자, 그럼 천간에서 용신을 찾아본다. 용신을 찾으려면 격이 성격되냐 파격되냐를 일단 따져봐야 돼요. 자, 편인격의 성격 요인을 우리가 요약을 하면 첫째는 비겁을 용신합니다. 자, 하여튼 격이 생한 것은 항상 용신이 된다. 흉격이든 길격이든 간에 격이 생해준 것은 용신이 된다. 길격은 격이 생해준 게 용신이 되는 것은 격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흉격은 격을 생해주는 것은, 격이 생한 것은 격의 힘을 빼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비겁을 용신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단, 재성이 없어야 돼요. 없을 거. 실컷 비겁을 용신하라고 받아왔는데, 비겁을 용신하는 게 제가 안 해. 이건 상관없어요. 비겁을 용신할 때는 상관없어요. 자, 두 번째는 정관을 용신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관인 쌍전이라고 합니다. 아주 대단히 참기구로 봅니다. 저는 정관을 용신하는 것을. 이유는 뭐냐? 관이라는 것은 벼슬이요. 학식과, 인성은 학식입니다. 학식과 벼슬을 둘 다 갖췄다 하는 의미에서 보면, 정관을 용신하는 것도 대단히 상격 사주다. 자, 세 번째는, 자, 편관도 용신합니다. 편관. 이때, 자, 정관을 용신할 때는 식상이 있어도 됩니다. 식상이 있어도 무방. 왜? 식신상관이 정관을 해치고자 하나 인성이 이미 식신상관을 눌러놨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편관을 용신합니다. 편관을 용신하는 것은 조건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식상이 있으면 무조건 성격됐다. 자, 식상이 없는 경우, 일간과 인성 둘 다 강하면 파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성격이야. 그 이유는 제가 몇 차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간과 인성 둘 다 강하면 성격에 들어간다. 자, 네 번째는 성관용신합니다. 다섯 번째는 식신용신. 자, 식신용신하는 것과 상관용신, 상관용신이 더 상격이다. 식신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재성을 용신할 수도 있어요, 재성. 자, 재성을, 인성이 자기를 극하는 재성을 용신할 때는 재성이 강하면 격이 날아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약할수록 좋은 사주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식상 플러스 재활의 경우, 중 하나가 정리되어야 성격이다. 왜냐하면 식상의 힘을 받아서 재성이 약하고 식상이 강하다면 결코 재성이 약한 게 아니에요. 식상의 힘을 받아서 재성은 대단한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혹은 둘 중 하나를 정리를 해줘야 된다. 네, 우리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게 이제 편인격의 성격 요인, 편인격의 성격 요인에 이게 들어갑니다. 자, 이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해당이 되면, 하나만이라도 해당이 된다면 그 사주는 좋은 사주로 분류하고, 울로에서 크게 무리가 없다면 대단한 부자로도 살아갈 수 있고 대단한 명예도 가질 수 있고 하는 것이 편인격입니다. 자, 편인격의 특성은 첫째는 대단히 머리가 좋습니다. 두 번째는 전문직이다. 전문직, 기술직, 전문직, 자기만의 분야, 그 다음에 예술적 재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술적 재능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대단히 논리적인 사고를 지녔습니다. 논리적인 사고를 지냈고, 그 다음에 또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밤을 새서라도 해요. 그러나 자기가 싫어하는 일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편인격들이 부지런하다는 소리도 듣지만 좀 게을르다는 소리도 듣는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 해당되면 이제 성격인데, 이 사주는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결국은 이 상관이 용신이 돼요. 이 상관. 상관이 천간의 뜻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관이 술토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상관이 결코 약하다고 볼 수 없다. 자, 이 사주에서는 뭐가 시급하냐? 조가 시급합니다. 조. 을목이 축을, 해자 축을 겨울에 태어났어요. 해자 축을에 겨울에 태어나서, 그래서 동수불능생목이라고 해요. 즉 말하면 겨울물은 불가능하다. 물, 목을 생각하기가 불가능하다. 즉 말하자면 얼음이 수식목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뭐가 필요하냐? 화가 있어서 이 빙수, 동수로가 아니고 물을 녹여줄 때 수식목이 가능한데, 이 사주는 이 병화가 이 추운 것을 녹여줬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 사주는 격이 성격됐고, 흐름은 자, 언제 와 있느냐? 이 사주는 추벌에 태어났기 때문에 대운수는 원래 3대운인데 4대운으로 봐도 무방하다. 이유는 뭐냐면 대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음력 생일을 기점으로 대운이 정확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대운이가 3살에 들어오는 게 3살 자기 음력 생일이니까 이 사주는 생일이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결국 자기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4살이 돼야 느낀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는 이 사주는 대운을 한 살을 더 미뤄서 봐도 되겠다. 그래서 지금 경신대운에 와 있는데, 경신대운 중에서 이 경대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주 구성에서 보면은, 자, 지금 인성이 상관을 누르나기 때문에 이 상관은 병화를, 그러니까 경금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경금이 뭡니까? 정관이잖아요. 그죠? 정관을 공격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 경대운에는 뭐냐? 이 관인상전의 흐름에 들어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이 시기에서 관인상전이 이루어지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술년. 이제 무술년은 이제 거의 다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죠? 무술년. 제가 무술년 문재인 대통령이 대단히 좀 힘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 아는 지인이 지방선거 끝나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80%를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아니 뭐 선생님 그 대단히 힘들다고 했는데 80%가 넘어갔는데 뭐 힘들 게 없네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직 금년 안 끝났습니다. 금년은 2019년 이 학문에서는 입춘 전까지니까 기해년 양력으로 2월 4일 이전까지입니다. 아직까지 안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지율이 거의 대통령 선거 당시 정도의
표든 정도밖에 지금 안 갔습니다. 지금 50%를 밑돌고 있죠. 예. 그래서 이것은 원인은 어디서 나타났느냐 하면, 자, 결국은 이 무토가 들어오면서 개수하고 합을 할 수도 있고 임수를 극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합이 잘 안 돼요. 합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또 합은 1대1이에요. 충도 1대1이고, 근데 이 경우는 무토가 극동해야 되고 합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돼. 좀 애매한 상황인데, 어찌됐든 간에 무토가 합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합만 하는 게 아니고 합도 하고 극도 한다고 가정을 하면, 결국 격이 흔들렸다는 의미 있습니다. 격이 흔들렸다. 격이라는 것은 살아 있어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특히 변인격은 흉격으로도 볼 수 있지만 거의 길격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좀 그런 면도 있었다. 그래, 제가 더 힘들다고 느낀 것은 뭐냐면은 이 축술 형살 때문에, 축술 형살을 금년에 만들어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축술 형살은 수가 강해야 됩니다. 수가 형살 중에서 축술형은 수가 강해야 됩니다. 이 경우는 축중 개수가 뭘 행하느냐? 술중 정화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 강하지 않으면 정화가 버텨내요. 그 다음에 술미 형사는 금이 강해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 술중 신금이 미중 을목을 행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신금이 강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 생살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할 게 아니고, 예? 행살이 작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될 때 그게 행살 작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주는 결국 보세요. 수왕지절에 태어나서 해수도 있어요. 수에 묘진 진토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수가 대단히 강하다. 천간에 수가 두 개나 떠올라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이 형살 때문에 대통령이니까 법적인 문제가 안 걸렸지, 사실상 이런 해를 만나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해를 만나면 일반인들은요, 아주 법적인 문제, 아니면 건강이 나빠지거나 수술을 하거나 혹은 돈이 날아가거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파생돼서 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고, 자, 그러면 기해년은 어떻게 볼 것이냐? 기해년은 기토가 와가지고 결국은 임수 개수를 다 눌러 꺼버립니다. 그러면 병화가 살아나고, 이 병화의 기운이 결국은 병화가 자유로워지면 경금을 공격해서 상관 경관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겠다. 그래서 2019년은 문 대통령이 사실상 무술년보다도 더 힘든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제가 볼 때는 2019년에는 40% 미만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제가 진단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좋은데, 이 어려운 시기에 다 같이 슬기롭게 대통령께서도 좀 더 국가를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통변을 마칠까 합니다.